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 전 음식물 섭취 전략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호주 AIS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지의 사실로 모든 사람의 몸은 다르며 운동 목표도 다릅니다. 퍼포먼스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운동 전 섭취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호주 스포츠 연구소 AIS는 호주 스포츠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호주 스포츠 위원회 ASC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을 과학적으로 증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운동의학, 운동심리학, 운동영양학, 물리치료 등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영양학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운동 전에 하는 식사가 운동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운동 전에 하는 식사는 특히 에너지로 사용되는 탄수화물 및 신체 체액의 수치를 퍼포먼스 극대화를 위하여 정교하게 조정하는 기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전 식사는 식사 후에 위장이 편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근육과 중추신경계의 중요한 연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저장량의 가용성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운동을 할 때 퍼포먼스를 제한하게 됩니다. 근육 글리코겐의 결핍은 피로 증가와 운동이 지속될수록 운동 강도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의 탄수화물 공급이 부족하면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페이스, 피로감, 운동 능력,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운동이나 시합에서 최적의 퍼포먼스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운동 중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과 신체의 탄수화물 저장량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가용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은 운동 전,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 회복기에도 수행되어야 합니다. 넘버 원, 언제 먹어야 하나요? 운동 전에 하는 식사는 소화되어 신체에 흡수되어야 비로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즉, 섭취하는 음식이 운동 중에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소화에 필요한 시간은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단백질, 섬유질이 많은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소화되는 데 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으며 운동 중에 위장이 불편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식사 시간을 찾기 위해 스스로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시작 3, 4시간 전에는 식사를 하거나 운동 시작 1, 2시간 전에는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넘버 2.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운동 전에 먹는 음식은 반드시 탄수화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소화를 돕고 위장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지방과 섬유질은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 식사에는 탄수화물과 수분의 섭취에 많은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더불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른 영양소를 함께 공급하는 식사를 선택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Number 3. 운동 전에는 GI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품은 혈당 수치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GI가 낮은 식품은 혈류에 천천히 포도당을 공급하고 GI가 높은 식품은 빠르게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는 GI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운동 중에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여 더 오랫동안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 중에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 중에 스포츠 드링크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운동 전에 섭취한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 섭취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Number 4. 아침 일찍 운동하는 경우에 운동 전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3, 4시간 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거나 또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침 일찍 운동을 한다면 운동 약 1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령 스포츠 드링크 같은 음료와 함께 과일이나 시리얼바가 적절합니다.
운동 중에도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부족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보충하십시오. 5. 만약 운동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 예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너지가 충분하고 수분이 잘 공급된 상태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 식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음식과 루틴을 찾아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함유된 단백질 보충제 같은 액상으로 된 식사 대용식이 운동 전 식사에 예민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운동 시작 전까지 시리얼 바나 스포츠 바 같은 식품을 천천히 조금씩 섭취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6. 운동 1시간 전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피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운동 1시간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은 더 나은 운동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운동선수들이 운동 직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감소하고 더불어 피로감, 떨림, 그리고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 증상은 탄수화물 섭취 후 발생하는 탄수화물 사용량 증가에 대한 반응인데 인슐린 수치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자마자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약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이 이를 재빨리 복구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혈당 저하가 더 크게 발생하거나 혈당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현저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하이포글리세미아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적의 운동 전 식사 타이밍을 찾기 위해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둘째, 운동이 임박하여 음식물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면 최소한 70g 이상의 탄수화물이 함유된 간식을 선택하십시오.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50g 이하의 소량의 탄수화물 섭취가 오히려 다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보다 이런 문제를 더 잘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량의 탄수화물 섭취가 인슐린 증가를 유도하고 이 증가된 인슐린이 탄수화물 사용량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섭취된 탄수화물 양이 사용된 탄수화물 양에 비하여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함으로써 사용된 탄수화물 양을 보충할 수 있고 더불어 운동선수들에게 탄수화물 가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전 식사에 요거트, 잡곡빵, 파스타, 오렌지 같이 GI가 낮은 식품을 포함하십시오. 이것은 GI가 높은 식품에 비하여 더 적은 인슐린 반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넷째, 워밍업을 할 때 강도 높은 동작을 포함하십시오. 이것은 간에서 포도당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이 너무 낮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섯째,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십시오. 7.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한다면 운동 전에 식사를 하지 않아야 하나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 즉 마지막 식사를 한 지 8시간이 지나고 하는 운동은 탄수화물이 함유된 식사를 하고 동일한 양의 운동을 하는 것에 비하여 지방이 운동 에너지로 사용되는 비율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만약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강하게 운동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더불어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네거티브 에너지 밸런스, 즉 에너지 소실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운동 전에 음식물을 섭취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만약 운동 목표가 주로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운동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십시오. 만약 운동 목표가 주로 체지방 감소이고 또 음식물 섭취와 상관없이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할 것이라면 운동이 끝난 뒤에 식사하기를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전 시간대별로 섭취하기에 적절한 음식의 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의 성질을 참조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음식으로 적절하게 변경하여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운동 3-4시간 전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음식들입니다. 잼이나 꿀을 바른 빵과 가공우유, 구운 감자, 코티지 치즈와 우유 한 잔, 베이크드 빈즈 온 토스트, 우유에 탄 시리얼, 고기나 치즈로 속을 채운 롤 브레드와 바나나,
요거트, 과일 샐러드, 토마토, 야채, 린미트 같은 저지방 재료로 만든 파스타나 쌀 요리. 둘째, 운동 한두 시간 전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음식들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같은 액상으로 된 식사 대용식, 밀크쉐이크나 과일 스무디, 스포츠바, 우유에 탄 시리얼, 시리얼바, 요거트, 과일. 셋째, 운동 시작 전 1시간 이내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음식들입니다. 스포츠 드링크, 탄수화물 겔, 스쿼시, 스포츠바, 구미.